안녕하세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난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세 가지를 뽑아서 투자 포인트를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이슈,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은 이 노란톡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에 뵀던 암행어사 전문가 오늘은 월요일에 특별히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바로 별별 이슈로 들어가서 자세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습니다. 예,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동향을 추가 감시하기로 했는데요. 자, 관련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다음 달 방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을 예정한 만큼 삼성전자가 ARM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들 또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비축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수출 강국이지만 정작 이 핵심 소재인 니켈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반사 수혜를 받기도 했죠. 역시 자세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지난 주말 동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악재들이 몰아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았잖아요, 전문가님. 네, 네. 예,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상당히 좀 안 좋게 봤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좀 오늘 힘든 장세를 좀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상태여가지고 사실 오늘 증시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이 낙폭이 좀 깊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번에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그것이 조금 더 좀 우려 섞인 그런 흐름이 좀 수급의 흐름을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한 이 도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한반도 쪽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기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이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계속 하방으로 끌고 갔단 말이죠. 하지만 이 유동성에 의한 하락은 어느 정도 저는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좀 시장이 좀 깊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좀 유동성에 의한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같이 새롭게 이슈가 터지면서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새로운 악재가 좀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은 일단은 우리나라 자체
이 펀더멘탈이 훼손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역 적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80% 이상을 이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완성품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게 거의 뭐 GDP 대비 80%인데 지금 무역에서 흑자가 나야 될 부분이 이 적자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6개월이 넘어섰습니다. 거의 뭐 무역 적자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었던 것은 거의 뭐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외환 보유고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선방이 되어서 비축이 되어 있으면 환율이 아무리 치고 올라가더라도 당국에서 개입을 해서 환율 상승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환 보유고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국에서도 개입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여기서 과연 무역 적자 자체가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의해서 훼손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이 되는 흐름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지표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수출 지표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결국에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좀 이제 적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증시 반등에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연 이 전쟁의 분위기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환율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환율 흐름이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거의 뭐 13년 만에 환율이 이제 최대치를 좀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부분이 지금 월봉상 환율 차트입니다. 지금 환율 가장 최근 들어서 크게 급등을 했던 자리가 이제 1550원 자리. 이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구간일 때 그때 이제 환율이 1550원 정도 그렸습니다. 그 당시 이제 추세 변곡 지표인 RSI 지표로 봤을 때 이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 좀 이제 하방으로서 추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환율이 이 상승하는 이 가속도 자체가 과거 이제 IMF라든지 또는 이 금융위기라든지 이때 흐름보다도 더 이 가속도 자체가 가파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의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해버리니까 지금 자리는 과매수 구간으로 다시금 진입을 했습니다. 과열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율이 사실 뭐 치고 올라올 만큼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월 달쯤으로 해서 2022년도에 좀 하방을 좀 잡을 수 있을 만한 저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빅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았습니까? 0.75%씩 금리를 3번 올렸어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25%씩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번 10월 14일 날에 있을 금통위에서는 아마 0.5% 이상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0.5%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환율 하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10월 중순 한 10월 14일 부근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의
이 저점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뭐 2023년도 4년도가 아니라요. 한 2022년도에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 흐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느냐, 이것이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거나 증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 시장이 상승합니다,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매를 쉬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사실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얘기지만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2,000개, 3,000개 종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이지만,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이 소수의 종목들로 수급이 확 몰려버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개 이내 종목들에서 뭐 거래 대금이 1,000억, 2,000억 이렇게 몰리면서 한 15%, 20%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위주로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내는 걸 좋아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차트 흐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의 대세적인 추세는 금리와 가장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줄어들 때,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증시가 유동성에 의해서 대세 상승이 나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과거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시면요, 과거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이때 흐름을 보시더라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하락시키고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증시가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세 상승 나오고 그리고 횡보가 나오죠. 대세 상승 그리고 이제 뭐 조정, 그다음에 뭐 상승, 횡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코스닥 같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대세 상승이 나왔죠. 이때는 그 버냉크 의장이 2000조 정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 풀었던 돈을 긴축에 의해서 좀 거두고 나서부터는 횡보하는 흐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증시는 뭐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아닌 이런 이제 횡보형 흐름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과거의 흐름과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많이 풀었어요. 유동성 풀어가지고 대세 상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긴축을 하면서 증시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뭘까요? 저는 이런 박스권 장세가 향후 2~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찍어야 수익이 잘 날까? 결국에 우리 시청자분들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장기죠, 초장기 투자자, 뭐 실적에 의해서 펀더멘탈에 의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자리에서는 재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이 나왔을 때 재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히 저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증시가 상승하네 하락하네 이런 흐름에 쫓아가지 마시고 오로지 그냥 글로벌 이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발생하는 이벤트에 집중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한번 창출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방송 계속적으로 이 진행을 하면서 오늘 말미에 그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릴 것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게끔 제가 꼭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한 10월쯤에는 또 바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소수의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RM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도 나오셔서 이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지난주 무료 방송에서도 관련된 종목을 또 수혜주를 공개를 해드렸죠, 전문가님. 예, 예.
예. 일단은 제가 9월 1일 날 한번 이 이슈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요. 맞아요. 그 종목 이제 가온칩스였습니다. 벌써 뭐 50% 날라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성 스펙 사우란 종목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어요. 그 종목도 한 50%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 삼성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이 이렇게 큰 규모로 인수합병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좀 이제 반응을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삼성 이제 ARM 같은 경우 인수를 이제 이번 달 내로 좀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회동으로 가지면서 관련된 얘기를 전략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아무리 빠지고 상승하든 간에 이렇게 큰 재료, 이 시장을 기운으로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재료들이 나오면 수급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뭐 세 종목 이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무려 10종목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이 몰리는 흐름에서 간단간단하게 수익 내기가 편한 그러한 이제 장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삼성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본사를 두고 있지만 매출이나 그리고 뭐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국내 기업보다는 이 글로벌 기업,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속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삼성이 무언가를 한다. 그것을 우리 국내 이벤트로 보시면 안 되고요. 글로벌 이벤트로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삼성이 로봇 사업으로 창설해서 로봇 관련된 M&A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로보티즈, 그다음에 우린 PTS, 그다음에 혜성 TPC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 200% 정도 변동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이 이번에 100조 규모의 이 ARM 인수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 판단하시기에는 글로벌 이벤트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 대비해서 100%의 변동성이 나온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변동성이 나왔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10월달 그리고 이제 11월달, 12월달에도 어떤 종목이 100% 이상 변동성이 나올지 그것을 좀 이제 전략을 짜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월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글로벌 이벤트 종목도 100%씩 나오거든요. 그 제가 지금부터 예시 종목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휴마시스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라는 종목 봤을 때 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월 달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확진자 늘어나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났으면 그러면 휴마시스라는 종목은 100% 상승하지 못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니까 확진자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100% 이상 상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는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GSE라는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죠. 저 해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이 국가가 전쟁이 났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한 100% 정도,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글로벌 곡물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죠. 그래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 그 당시에 이제 현대사료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한 7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1월 달에도 100%, 2월 달에도 100% 이상. 3월 달에도 100% 이상. 자, 그럼 4월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는 한해사료라는 종목이 또 이제 100% 정도 상승했는데, 자, 이 종목도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 이슈를 타고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400% 정도 상승했어요. 5월 달에 뭐 현대보다임,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상승했고요. 6월 달에 미코 바이오메드 원수의 도창으로 상승했고요. 7월 달에 에이스토리 100%, 그 다음에 8월 달에 대명 에너지, 9월 달에 애플페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은 죄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이상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무려 100조 규모의 돈을 투입을 해서 인수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또
M&A 관련된 그런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 M&A 관련된 이슈를 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M&A 관련된 종목들은 과연 어떤 이슈에 종목들이 있었냐, 이것도 우리 시니어분들 좀 예시 종목을 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아남전자가 과거에 삼성이 이제 로봇 사업부를 창설한 게 아니라 전장 사업부를 창설을 했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하만 글로벌 회사죠.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아남전자가 수혜를 받으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300%, 아니 400% 정도 상승하네요. 사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M&A 이벤트입니다. M&A 이벤트가 터지면요, 그럼 기본적으로 300% 이상 상승한 흐름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 빅딜, 이게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벤트 종목들은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좋은 수익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덴트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빗썸이 이제 해외 어떤 회사에 뭐 인수가 될 수 있네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덴트라는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300% 정도 상승했어요.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정도 상승한다면 M&A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냥 300% 이상 상승해버리는 그런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솔루션즈, 과거 이제 에디슨 EV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쌍용차를 인수합병할 수도 있다.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다.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이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거의 뭐 한 4,000%, 5,000% 정도 상승했습니다. 40배, 50배 상승했다는 것이죠. 뭐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1년도, 2022년도 가장 핫했던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비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쌍방울의 인수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600% 정도 상승했어요. M&A 이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300% 이상 상승하는 흐름,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G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 쌍용차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해서 거의 뭐 한 200% 정도 상승했네요. 그 다음에 뭐 휴림로브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M&A 이슈를 타고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한 5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ARM을 100조 규모로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주도 종목들은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의 수급 또한, 투심 또한 이 이벤트 쪽으로 계속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나오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길게는 한 달, 아니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3, 4개월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삼성이 ARM을 인수하는 그 흐름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저는 오늘 또 ARM 관련된 종목, 이 TV 방송에서 또 한 종목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제가 어떤 종목을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좋은 식 빠르게 한번 도모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A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급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나 이 ARM 인수전과 관련한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니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니켈 비축량이 크게 감소를 하면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오늘 같은 급락장 속에서 이 니켈 관련주들은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네. 자, 니켈 관련주들은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네, 그렇죠.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한 번 더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신자분들이 글로벌 이벤트로서 좀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니켈 가격이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가장 이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에 있어서 거의 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니켈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니켈을 거의 100%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니켈 뭐 수출이 안 된다, 니켈 수급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서 무역 적자 이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수출마저도 어느 정도 이 타격을 받아버리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켈 가격이 계속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 관련된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글로벌 이벤트에도 포함이 되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란 것이죠. 니켈 가격이 상승하는 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이 부분을 이 글로벌 이벤트로서 좀 바라보셔야 되고 특히 글로벌 이벤트 중에서도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기름값 상승해가지고 상승한 종목도 보셨죠. 천연가스 가격 상승해가지고 이 변동성 나온 종목도 보셨죠. 네, 그 철강 가격 상승해가지고 움직인 종목도 보시면 상당히 크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또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시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현명한 투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깨우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과거 흐름을 지금 현재 적용해서 미래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철강이라는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이 변동성이 나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포스코 이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인데 과거에 이제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 철강 가격 상승하면서 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4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 상당히 강력한 시세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 흐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철강은 결국 원자재적 철강이 상승하면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우상의 한 흐름이 나옵니다. 이 종목도 30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뭐 그다음에 뭐 곡물 가격 상승이 또 했었죠. 곡물 가격 상승해가지고 뭐 한해사료 같은 경우에도 뭐 400% 정도 상승을 했었죠. 곡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원자재 아니겠습니까? 원자재가 상승하니까 이렇게 상당히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들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중앙에너비스 석유 국제유가 상승하니까 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또 이제 100% 이상 상승한 모습들입니다. 결국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움직인 종목들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GSE,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변동성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것도 120% 이상이라는 것이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움직인 종목들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시청자분들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 100% 이상 상승했어요. 그럼 이번에 또 니켈 가격이 상승한 흐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결국 여기서도 100%짜리 종목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10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 종목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니켈 가격 상승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10월 달에 가장 강력한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렸죠. 포스코, 강판, 그 다음에 동국제강, 뭐 한국석유, 그 다음에 뭐 그런 종목들 보니, GS 이런 종목들 보니까 다 100% 이상 올라갔어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니켈도 원자재입니다, 결국에. 니켈 가격이 상승함에 있어서 100%짜리 종목 이번에 반드시 한 종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고요. 확인 방법은 우리 시청자분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니켈 가격이 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 가격 급등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암행어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을 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크게 시세를 댈 수 있는 오늘의 종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별 따먹차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온칩스를 뽑아오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ARM 인수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가온칩스는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최근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장이 하락하고 재미없는 상황에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에서도 동원령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도 그렇게 뭐 크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내적으로 안 좋은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글로벌 이벤트에만 집중을 하셨다면 사실 뭐 9월 달에도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이죠. 사실 뭐 삼성이 뭐 무엇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뭐 어디에 투자를 한다, 또는 뭐 이런 제품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의 수급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급이 다 몰려가지고 투심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ARM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구글 캠프에 이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결국에 이제 영국 출장에 가서 이 ARM과 좀 긴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ARM 같은 경우에는 이 팹리스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팹리스 업체를 인수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투자들이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반이 되면서 이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좀 이제 변동성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 가온칩스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9월 1일 날 이 슈팅스타 끝나고 하는 온라인 부방송에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어떤 구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냐면 요공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한 2만 3천 원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해서 체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거의 뭐 50% 가까운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 제가 이 가온칩스를 추천드릴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과거 삼성이 이 하만을 인수할 때 그때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어요. 삼성이 전장사업부를 창설하고 이 하만을 인수하면서 관련된 종목이 바로 아남전자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아남전자가 저점에서부터 40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제2의 아남전자를 노리실 분들은 반드시 가온칩스를 한번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남전자가 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400% 정도 상승을 하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ARM을 인수하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2의 아남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 벌써 뭐 거래대금이 뭐 한 2천억, 3천억 이렇게 터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주도주로서의 요건이 좀 맞춰진다.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정도 변동성 나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60% 정도 나왔거든요. 지수가 좋으면 요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의 변동성이 더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흐름 지켜보시고요. 결국 시장에 빠지든 상승하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증시에 강세 약세 따지 마시고요. 결국 글로벌 이벤트 그 하나만 이 시장의 중심만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시장의 중심은 글로벌 이벤트가 쥐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또 다음 제2의 가온칩스가 될 수 있는 종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끝나기 전에 또 전문가님이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암행어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 관련한 더 많은 종목들 투자 전략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별따먹자 종목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함께 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현재까지 12%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장에서도 이 종목은 하락을 안 하고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주들은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로도 부상이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현재 지금 안고 있는 섹터군인데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으로 흐름이 좀 더 기대가 되네요, 전문가님. 네,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이족 보행 로봇 관련해서 대회를 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승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 로봇으로 구현한 부분에 있어서 이족 보행 로봇으로 구현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해요. 그것을 이제 구현을 해서 미국 국방부에 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최근에 또 테슬라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오늘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이 100종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이 종목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차례 더 강력한 시세 탄력 기대하시면서 한 4만 원 이상의 이 상승 흐름도 좀 이제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만 원 이상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대정화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화금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점령이 되면서 이 방사능 원전 유출에 대해서 요오드 알약 배포 소식에 따라 이 종목이 수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밀리면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크게 하락은 안 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대정화금도 앞으로 시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이제 긍정적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가장 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거의 뭐 지금 상반기부터 거의 뭐 하반기까지 거의 뭐 전 세계 뉴스 일면은 거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로 도배될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도 그 이슈를 겨냥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저는 지금은 좀 지지부진할지라도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추세가 꺾이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강세를 보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추천드렸던 모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흐름에서 행보를 하다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이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결국에는 이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없습니다. 비록 하락은 있을지라도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긍정적 흐름을 좀 이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월봉 흐름, 주봉 흐름, 중기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평선 수렴하고 저점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 2만 5천 원, 3만 원까지도 노려보시는 전략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대정화금을 3만 원까지 보유도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범한표열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한표열셀도 방송에서 소개하고 주가가 쭉쭉 잘 올라가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또 시장 탓에 좀 더 많이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추세가 조금 꺾인 게 아닐까요, 전문가님?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꺾인 게 맞습니다만 좀 이제 재료나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으면 국내 다시금 좀 이제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병안 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소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이 수소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규모가 무려 500조 규모라고 해요. 근데 그 500조가 어디로 쏠리냐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태양열, 풍력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뭐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수급 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환경 에너지의 흐름을 보셨을 때 사실 투자한 대비 가장 이 정 에너지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원자력, 천연가스, 수소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같은 경우에 이 제품 수명 주기론상 이 도입기 위치에 있는 부분이고 투자한 대비 에너지를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긍정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슈팅스타크에서 강조드릴 때 단기 추세로 강조드려서 35% 이상 상승해서
우리 싱어분도 수익 냈는데 한 번 더 공략하실 분도 지금 자리가 상당히 괜찮다. 엠블로프 하단선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질 만큼 빠졌다. 21선 대비 이평 괴리율이 20% 발생해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트렉스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 역시나 이제 자율주행 이슈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방송에서 소개를 드린 이후로 47%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쪽도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장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율주행은 일단 계속 미래지향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좀 계속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신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이 이 슈팅스탁 제가 이제 출연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제 복귀를 좀 하면 제가 한 15에서 16종목 이제 편입을 한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린 것 같은데 대부분 거의 뭐 한 90% 이상의 종목들이 다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대신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모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글로벌 이벤트와 그리고 이제 제품 수명 주기론 요 두 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렸었죠. 어차피 뭐 전 세계적으로 레벨 4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계속 눈여보셔야 된다. 이게 이제 글로벌 이벤트로서 강조드린 부분이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레벨 4 자율주행 택시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수명 주기론 도입기, 성장기, 성수기, 재택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율주행은 완전 도입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간 부분에서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해서 제가 이제 모트레스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모트레스가 50% 상승했기 때문에 모트레스 말고 그럼 그 다음에 50%, 60%를 넘어서 100% 이상 상승할 종목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저는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종목에서 100% 이상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 브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니켈 상승과 관련된 고 이슈를 가지고 글로벌 이벤트에 대입을 해서 100% 이상짜리 종목을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종목이에요. 제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회심의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9시 온라인 브로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 종목 확보를 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탁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좋은 수익 한번 도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어느덧 또 암행어사 전문가의 마지막 오늘도 출연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앞서 이슈에서 다뤘었던 니켈,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가 되고 있는 니켈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서 글로벌 이벤트인 만큼 니켈 관련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암행어사가 준비한 마지막 회심의 니켈 관련 수혜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종목들은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암행어사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이 황금별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또 마지막 종목을 오늘도 네.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늘 좋은 종목만을 또 잘 골라서 선별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은 이제 넥스칩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준비했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ARM과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된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명실상부 이 삼성 ARM 인수 관련된 수혜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좀 주문하셔야 될 것 같고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강한 수급이 몰리면서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에서 거래량이 200% 이상 발생하면서 그리고 이제 꼬리가 달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제 또 급등이 한 차례 더 나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거래량 없이 이렇게 도전 캔들로 마감이 되어서 아마 재차 상승이 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시간의 흐름에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도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제 방송 마지막 추천주는 이제 넥스칩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우리 신경분들 시가 이하에서 시가 어차피 하방으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시가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5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요 흐름에서 우리 신경분들을 좋은 흐름 도움하셨으면 좋겠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암행어사 전문가의 마지막 황금별 종목은 넥스트칩이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라인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황금별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계속해서 잠시 후 9시부터는 또 암행어사 전문가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위주로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좀 이제 강한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예. 저희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 철강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포스코 강판 경우에 뭐 400% 정도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300% 상승하고 그리고 곡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 사료가 막 400% 상승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과 상승을 동반해서 하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200% 이상 상승하는 공통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니켈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니켈 폭등과 관련된 가장 최저점 수혜주를 공개할 것입니다. 저는 300% 정도 도전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종목은 어디서 공개하느냐?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헤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소개를 해주실 것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하시고 좋은 종목 한번 같이 공유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만 공개가 되는 니켈 관련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클릭하고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